안녕하세요.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엄마가 가장 많이 싸주시던 도시락 반찬 기억나세요? 이신우 감독님은 어떤 것 싸갖고 다니셨어요? 엄마 뭐였지? 멸치조림도 많이 싸주셨죠. 어묵조림도 많이 싸주시고. 그쵸? 예. 우리 망고 감독님은? 강원도래요. 감자. 무말랭이 많이 싸주셨어요. 무말랭이. 저는 장조림 많이 싸먹었습니다. 진정하고 잘 싸주셨습니다. 진짜 장조림 가끔 가라. 네. 저희 집 식구가 많아가지고요. 네. 그 장조림 맛이 가끔 가다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달걀 또는 메추리알, 그 다음에 어쩔 때는 고추도 들어가고 버섯 많이 들어간 이 장조림이요. 요거 한 가지만 있으면 장조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낱낱이 아주 간편하게 만드는 기본이 되는 장조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조림에는 달걀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메추리알도 들어가고 달걀 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달걀 삶는 법이 중요한데요. 찬물을 일단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만약에 달걀이 보관돼 있다 그러면 꺼내서 한 30분 정도 실온에 그냥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는 온도가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온도가 낮은 것을 가지고 찬물에다 넣었지만 우리가 금방 불을 켜고 물을 세게 끓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걀이 금이 가서 깨지게 되죠.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이렇게 꺼내서 한 30분 정도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달걀을 넣습니다. 소고기 한 300g 정도의 달걀 8개 넣으니까요. 가장 알맞더라고요. 근데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12개까지 넣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8개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양념을 하셔야 됩니다. 소금 2분의 1 작은술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속까지 금방 열전도율이 돼서 달걀이 금방 잘 익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껍질도 잘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넣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식초. 식초도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식초를 넣게 되면 우리가 달걀이 금이 가서 깨졌단 말이에요. 흰자가 바깥으로 하염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식초 때문에 단백질을 응고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흰자를 딱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깨지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소금, 식초 2분의 1 작은술씩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불을 켭니다. 자, 불을 켜고 나서 끓고 있는 시점에 되면 한 번씩 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로 옵니다. 얼마나 저어줘야 되냐? 한 1분 정도를 저어줍니다. 그리고 끓고 나서 시간을 재는데요. 달걀 장조림은 노른자까지 완숙이 돼야 되니까 끓고 나서 14분. 만약에 나는 그냥 달걀 반숙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끓고 나서 8분. 호텔에 가면은 왜 달걀 노른자 쭉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럼 끓고 나서 4분입니다. 그 시간만 계산을 잘 해주시면 완벽하게 달걀 삶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옆에서 뭘 하냐면 바로 다른 재료를 손질을 해야 되겠죠. 소고기는 지금 홍두깨살 또는 우둔살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왜 홍두깨살하고 우둔살이 좋으냐면 아무래도 장조림은 보관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지방분이 덜해야 기름지지 않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0g, 이거 딱 300g이에요. 이거 준비하시면 이거를 4등분 합니다. 그리고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좀 빼주세요. 어느 정도 빼주느냐? 한 30분 정도 빼주는데요. 핏물 뺀 걸 빼고 다시 한번 찬물을 넣어주셔야 굉장히 깨끗하게 핏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 손질할 건데요. 요거 표고버섯이에요. 이 표고버섯은 깨끗하게 이 부위를, 밑동 부위를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가시 위로 가도록 해서 물에다 담가 놓으시는데요. 보통 한 30분 정도 담가 놓거든요. 요게 바로 담가놨던 버섯물이에요. 이 버섯물이 그러니까 소고기 달걀 장조림의 밑국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3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사이즈로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요 사이즈로 불려지면 요거를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세요. 저는 4등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4등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달걀이 기포가 몽글몽글 올라오면서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 숟가락을 놓고
저어주세요. 그러면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에 안착이 되겠지요. 1분 정도만 이렇게 굴려주세요. 아,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달걀 사면 어디 보관하세요? 대부분 냉장고 문 쪽에 보면 달걀 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새 나오는 냉장고는 문 쪽에 달걀 칸을 안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달걀 문을 이렇게 여닫을 때마다 달걀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그렇게 되면 노른자가 급격하게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안쪽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냉장고 맨 위쪽. 맨 꼭대기 칸에 맨 안쪽에 보관하시면 가장 달걀을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분 끓일게요. 자, 이제 꽈리고추인데요. 꽈리고추도 저는 넣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꽈리고추가 굉장히 크고 길다 그러면 반 자르지만 이렇게 좀 짤뚝짤뚝하다 그러면 그냥 쓰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꽈리고추 나오는 게 다 조그매요. 그래서 그냥 쓸게요. 요거 안 자르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대파가 있는데요. 대파는 한 2cm 간격, 2, 3cm 간격으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마늘이거든요. 저는 달걀 장조림에 마늘 들어가면 이 마늘이 굉장히 달큰하고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늘도 그대로 한 20쪽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청양고추하고 붉은 고추인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오이고추 하셔도 되고요. 그냥 얼음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청양고추 해주시는데 청양고추도 이렇게 3등분해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됐거든요. 일단 버섯 우려놓은 물 6컵 있죠. 6컵을 냄비에다가 붓고요. 그 다음에 센 불로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고기 4등분해서 핏물 빼놨던 거 있었잖아요. 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버섯 우려놓은 물에 고기를 넣고 삶습니다. 어느 정도 삶느냐? 약간 겉면이 살짝 여린 갈색이 되도록 삶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버섯 우려놓은 물에 소고기를 삶게 되면 고기의 잡내뿐만 아니라 감칠맛을 훨씬 더 주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표고버섯을 장조림 안에 넣는 대신에 장조림에 표고버섯 물로 밑국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끓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고기가 익혀지면서 고기 보세요. 지금 익혀지고 있죠. 고기가 익혀지면서 생기는 부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품인데요. 이 거품은 말끔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건져주시면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삶아지는 거에다가요. 이제부터 양념을 하면 됩니다. 어떤 양념을 하냐 하면 우리가 고기 삶을 때 고기를 먼저 삶아주고 난 다음에 양념을 해야 고기가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익혀질 때 만약에 양념을 같이 한다 그러면 고기가 익혀지는 와중에 이 살집에 간기가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조림을 이렇게 찢어서 먹는 맛이 있는데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익혀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반 정도 익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면 되는데요. 양념할 때 일단 먼저 요걸 먼저 넣습니다. 요거 준비한 표고버섯. 그래야 훨씬 더 감칠맛도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마늘도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대파까지만 같이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합니다. 간장, 요거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한 컵 필요합니다. 한 컵, 종이컵 한 컵이에요.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간장 준비합니다. 국간장은 반컵. 반컵. 그 다음에 맛술. 반컵. 2분의 1컵. 자. 그 다음 매실청. 반컵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설탕 3큰술인데요. 깎아서 하나, 둘, 셋. 딱 맛있어요. 아주 딱.
아, 요거를 이제 바글바글 한 소끔 끓어야 되는데요. 왜 끓고 나서 요 꽈리고추랑 고추랑 그 다음에 달걀 넣냐면 한 소끔 간이 배이듯이 익혀지고 난 다음에 달걀을 넣어야 달걀에 훨씬 더 맛있는 양념이 배이거든요. 그래서 한 소끔 먼저 끓일게요. 자, 이제 양념이 살짝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표고버섯에서도 양념이 나오고 대파, 마늘에서도 이제 맛있는 양념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 바로 이때 달걀을 넣습니다. 달걀.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고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추 이렇게 먼저 넣고요. 자, 그러면 이 고추는 지금 아무래도 갓부분이 꽈리고추보다는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먼저 넣었거든요. 꽈리고추를 지금부터 넣게 되면은 달걀에 아주 예쁜 간장색이 스며들기 전에 이게 완전 축 늘어지거든요. 그럼 맛이 없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또 한 10분 정도 끓입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다 끓였으면은요, 이제야 꽈리고추를 넣습니다. 꽈리고추 넣고 뭉근하게 한 10분 정도 더 끓이고 난 다음에 고기가 완벽하게 익혀지면 그때 불을 끄고 한 소끔 끈 다음에 고기 결대로 찢어서 놓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꽈리고추가 너무 많이 늘어지거나 너무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뭉그러지거나 그러면 좀 맛이 없기 때문에 살짝 꽈리고추 기운이 있을 때까지만 끓입니다. 자, 이제 다 돌아들어 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요 색깔 보이세요? 달걀 색깔? 이쁘죠? 그 다음에 요 버섯도 아주 알맞게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고추가 많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간이 아주 잘 뱄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같이 들어간 이 고기가 굉장히 폭신하게 잘 익었거든요. 딱 요 정도 있을 때가 가장 좋아서 이 정도면은 아주 완벽한 쇠고기 달걀 장조림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제가 간장 양념장을 먹어보니까요 너무 맛있어서 요거 뜨거운 밥에다가 마가린 있죠, 그거 조금 넣고 요거 국물 좀 넣고 버무려 비벼 잡수시면 아주 그만일 것 같은데요. 요 양념장 버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고추조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감자조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지조림 해도 되고 애호박조림 해도 됩니다. 아, 두부조림도 가능하니까요. 꼭 소고기 달걀 장조림 요 양념장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찢을 때는 어떻게 찢어요? 요거는 뭐 결대로 찢으면 되니까요. 요거를 결결이 그냥 한김 식힌 다음에 바로 찢으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식게 되면 또 딱딱해져서 안 찢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한김만 식고 나면 찬물에 솔 담가가면서 찢으시면 아주 완벽하게 아주 맛있는 장조림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5천만 국민 반찬 소고기 달걀 장조림 만드셔서요, 일주일 내내 식탁에 올려 드시기 바랍니다. 한 이틀에 한 번씩 올려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쵸? 싫증 안 나고요.